호서의 어느 고을에 이 시성을 가진 부유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없이 외동딸만 있었기에 대를 사위로 드린 오씨를 매우 아꼈으나 대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양자를 드렸습니다. 양자의 나이는 13살이었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단정하고 총명하여 이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씨 부부는 그 해에 양자를 혼인시켰는데 며느리 또한 재주와 용모가 뛰어나 부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양자와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자 이씨의 딸은 아버지의 재산을 양자가 독차지할까봐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믿고 아껴 사이를 갈라놓기가 쉽지 않을 것 같자 동생이 아버지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와 신발은 항상 정해진 자리에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했는데 밤이 되자 딸은 지팡이와 신발을 올케의 방 앞에 몰래 옮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시켜 동생에게 가서 귀뜸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오 씨는 처남이 책을 읽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숨을 계속 쉬며 무언가 걱정스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자가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물었는데 오 씨는 계속 머뭇거리기만 했습니다. 양자가 거듭 물어보자 그제서야 잠시 바람을 쐬러 밖에 나갔는데 아버님이 처남댁 방으로 들어가신 뒤 촛불이 계속 꺼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씨가 처남에게 신부가 거처하는 안뜰로 들어가 보라고 하니 불 꺼진 방 밖에 정말로 아버지의 지팡이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양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의관을 갖춰 입은 뒤 읽고 있던 서전책 두 권을 품속에 넣고는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집안 사람들이 흩어져 양자를 찾았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로부터 7, 8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자 모두들 양자가 죽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문중 사람들이 새로 양자를 들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자 이 씨가 말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겨우 20살 남짓이니 몇 년만 더 기다려봅시다. 이 씨의 딸과 사위는 새로운 양자가 들어오면 예전의 동생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또 지나자 이 씨가 마음에 병이 생겨 알아누웠습니다. 그러자 사위를 보내 백리 밖에 살고 있는 명희를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사위는 노복과 함께 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다가 처남과 꼭 닮은 거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남몰래 거지에게 20전을 주고 방에 혼자 묵고 있을 테니 몰래 찾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거지가 오자 이름과 나이 등을 물어보았는데 처남과 동갑이었습니다. 또 거지는 글도 읽을 줄 알았고 제법 영특해 보였습니다. 사위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재산과 아리따운 아내까지 다 가질 수 있다고 하자 거지는 죽을 고비에서 살 길을 찾았으니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위는 처남이 13살에 마음의 병을 얻어 집을 나간 후 10년째 소식이 끊겼는데 생김새가 처남의 어릴 적 모습과 비슷하니 대신해서 처남 행세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위는 집안 식구들의 이름과 생김새, 주변 친척들과 노비, 사돈댁에 이르기까지 그 특징들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책에다 일일이 적어주며 밤새 외워두라고 하였습니다. 사위는 병을 핑계로 주막에 하루 더 묵으며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였는데 거지는 사위가 물어보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였습니다. 사위는 거지에게 다음날 아침 마을 입구에서 구걸을 하라고 시키고 날이 밝자 주막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에 이르러 구걸하는 거지를 본 사위가 이름을 물어보더니 갑자기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자 옆에 있던 노복은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 사위는 거지를 처남이라 부르며 어쩌다 일이 되었냐고 묻자 갑자기 광증이 들었는데 지금은 나았지만 이런 꼴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일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노복의 이름을 부르며 아는 척을 하자 노복은 그제서야 어릴 적 도련님의 모습이 보인다며 절을 하였습니다. 사위는 장인어른의 병은 처남 때문에 난 것인데 이제 의원이 필요 없다며 거지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동네에 이르러
거지를 동구방 나무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 장인어른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씨는 병든 몸인데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거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거지를 보자마자 손을 붙잡고 통곡하며 집으로 데려와 새 의관을 입혔습니다. 잠시 후 이웃사람들과 친척들이 소식을 듣고 모여들었는데 10년 동안 궁하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만 옛 모습은 남아있다며 반가워하였습니다. 거지도 사람들을 보며 안부를 물었는데 한치도 틀림이 없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신부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로 겨우 목숨만 보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에 문 밖으로 나와 거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도로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시부모가 나오라고 하였지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인데 무엇하러 나가서 맞이한단 말입니까? 하고 말하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는 오랫동안 헤어져 있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의심하지 말고 나오라 하였으나 신부는 계속 다른 사람이라고 우겼습니다. 신부는 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짜 남편과 합방을 해야 할 처지라 몰래 친정 오라비 집으로 달려가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라비가 곧장 이 씨의 집으로 와서 보니 과연 생김새가 매우 비슷하였습니다. 가짜 남편은 신부 오라비임을 알아채고 처가댁 식구들의 안부를 물었고 오라비는 이 서방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돌아와 여동생을 꾸짖었습니다. 신부는 부모나 형제는 다른 사람을 자식이나 형제로 삼더라도 욕될 것이 없으나 여자는 다른 남편을 섬길 수 없다며 억울해하였습니다. 신부는 마침내 관아에 소송을 내었는데 시부모와 친척, 노복들이 모두 의심할 여지 없이 양자가 맞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고을 수령은 모든 사람의 말이 틀리고 한 사람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신부가 다른 뜻을 품고 거짓을 고한 거라면 중재로 다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제 말이 거짓이라면 형벌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죽게 된다면 영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저 사람의 아내로 죽게 되는 꼴이니 한 가닥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아에서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물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신부는 수령이 바뀔 때마다 소송장을 내었지만 4명의 수령이 거쳐가는 동안 그 사건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가 마침 고을을 감찰하러 오자 수령이 그 소송 사건을 보고하며 판결해 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끝까지 따져보았으나 해답을 얻지 못하자 모두 물러가게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사는 거지를 처음 만났던 곳까지 거슬러가 조사를 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부근에 있는 한 사찰에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승려들이 식사를 하다가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며 어사를 맞이하였는데 탁자 끝에 있던 젊은 승려 하나만 묵묵히 밥을 먹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어사는 젊은 승려가 어린데도 무척 거만하다 생각하여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노승은 13살의 출가에 홀로 암자에 머물고 있는 수행승인데 절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수행만 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어사가 직접 암자에 찾아가니 책 읽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은 서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사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승려는 책을 숨겼는데 뒤져서 찾아보니 서전 두 권이 나왔습니다. 어사는 승려의 나이와 책을 보고 그가 양자임을 확신했습니다. 어사의 물음에 승려가 거짓으로 꾸며대자 어사는 신분을 밝히고 사건을 조사하려 여기까지 왔는데 거짓으로 일관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호통쳤습니다. 그제서야 승려는 자신의 신분을 밝혔으나 집을 떠난 이유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승려를 데리고 돌아가다가 마을 입구에 이르러 거짓으로 술에 취한 척하며 길을 가로막으라고 하였습니다. 승려가 시키는 대로 하자 어사는 서리를 불러 승려를 잡아 가두게 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어사는 여러 건의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불러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 집안의 순서가 되어 사람들을 신문하였으나 예전과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사는 사건이 애매하니 순서를 뒤로 미루라고 하고는 붙들려온 승려를 불러오라 하였습니다. 어사가 왜 자신의 길을 가로막았냐며 승려를 거짓으로 심문하자 그는 술을 이기지 못해 죽을 죄를 지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때 옆으로 물러나 있던 신부가 승려를 보더니 황급히 달려나와 이 스님이 진짜 제 지압입니다 하고 말하며 승려를 붙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부모가 놀라 승려를 살펴보더니 진짜 아들이라고 말하며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남편은 정말 양자와 비슷하였는데 둘이 같이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제서야 가짜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사가 가짜 남편을 엄중히 심문하니 사위가 자신에게 사주한 것을 실토하였고 또 딸과 사위가 계략을 꾸며 양자가 스스로 집을 나가게 한 일까지 모두 알아내었습니다. 어사는 가짜 남편을 마을에서 추방하고 딸과 사위는 장형에 처했습니다. 양자는 어사의 판결로 10년 동안 마음에 쌓인 의심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밝은 식견과 지극정성 덕분에 자신을 지키고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며 그녀의 현명함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